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영화 협녀 칼의 기억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때가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협녀가 개봉한 목요일 날 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협녀에 대한 일반 관객들의 평가나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 중에서 평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올해 본 사극 중에서는 이 영화가 가장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9월 달에 이제 송강호 씨 주연의 사도, 이제 그게 개봉을 하는데, 여튼지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운 평가들을 하시는 것도 10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영화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일대종사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화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김윤석 씨가 나왔던. 그 화이도 대중적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화이라는 영화의 짜임새라든가 전체적인 완성도, 그다음에 뭐 대중적인 재미, 이런 것들에는 뭐 저도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도 어떤 재밌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제가 한번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그래요. 협녀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도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걸 중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8월 13일 개봉했고요. 121분, 2시간짜리고요. 15세 관람가인데요. 배드신이 나옵니다. 전두현 씨하고 이병헌 씨하고 원거리, 그 먼 거리에서 찍은 게 있긴 한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이런 거는 좀 엄격하게 좀 따지는 편이라서 그 장면은 빼도 충분히 그 두 인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뭐 나중에 그 김거운의 어떤 비밀을 관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기도 했겠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좀 15세인데 제가 좀 이런 거 좀 엄격해요. 이 영화가 개봉일에 스크린이 572개 이렇게 기록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스크린 숫자나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짜임새, 대중적인 재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흥행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아쉬운 예측이지만 뭐 항상 뭐 제 예측이 틀렸으니까 뭐 틀리기를 바라야겠죠. 사실 영화 외적으로 이 영화에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병헌 씨의 뭐 스캔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게 롯데거든요. 요즘 또 롯데가 또 말썽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내 쪽으로 봐도, 영화 자체만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관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짜임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만약 우리나라 지금 영화판에서 장기 상영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그런 상태라면 이 스크린 572개도 뭐 안정적인 숫자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상영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요건 잠깐 언급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많은 영화들이 특히 큰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들이 초반에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깡패 짓을 하는 이유는 장기 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왕창 스크린을 끌어와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만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흑자를 뭐 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초반에 스크린 숫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상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영화가 개봉한 후에 길어야 두 달, 짧으면 3주? 아니면 뭐 한 주 만에 막 내리는 그런 영화도 있고, 지금 풍토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풍토를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관객들도 요즘 화제성이 있는, 뉴스에만 계속 나오는 그런 영화를 찾을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찜해둔 영화는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꼭 관람을 하시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영화 자체적으로든 또 영화 외적으로든 스크린 숫자이든 이 협력이 이렇게 흥행할 것 같진 않다. 베트남을 녹음할 거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운로드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저희 트위터 공식 트위터가 있는데 거기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히메님, 메타포님, SK님, 딩고님, 안알야줌님, 그다음에 헤이조님, 샘에 빠진 마른 장장님, 썬드님 이렇게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저희 트위터 어플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일반 PC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렇게 PC로 트위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트위터 팔로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영화 정보들이나 아니면 스크린 동향 그 다음에 VOD 순위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은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제목이 살짝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 이제 한글로 중간에 영어 없이 전체 한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도 저희 방송이 뜰 겁니다.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또 블로그 쪽에는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작비가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그렇게 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손익분기점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드라마도 꽤 중요한 영화이지만 일단 무협이잖아요. 장르가. 그러면 어떤 무협적인 액션 이런 것도 좀 재미나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둘 모두 좀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영화가 2014년 2월 21일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후에 지금 개봉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좀 CG라도 좀 신경을 쓰지. CG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CG 기술이 그렇게 딸리지가 않아요. 사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돈을 안 줘서 그래요. CG를 맡길 때 돈 좀 왕창 주세요 좀. 정말 안타깝고요. 이 영화가 원안이 있더라고요. 송혜진 씨, 신지혜 씨가 쓴 원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본을 쓰고 뭐 했던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배급은 롯데가 맡았고요. 롯데 시네마 쪽에서는 좀 스크린이 많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은 박흥식 감독님이라고요. 데뷔작으로 설경구 씨가 나왔던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전두현 씨도 나오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전도연 씨와 함께 찍은 인어공주 2004년에 찍었고요. 문선호 씨가 나왔던 사랑의 말순시 2005년에, 그다음에 2012년에 천국의 아이들, 그다음에 2014년에 이번 영화 협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효주, 유연석, 천우희 씨와 해어화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다 만드셨는지.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이야기로 승부를 보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뭐큰 대중적인 흥행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들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던 그런 박흥식 감독님이 이 협녀를 만들었고요. 이 영화 속에서 전도연과 또세 번째로 박흥식 감독이 호흡을 맞췄고, 이병헌 씨도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전도연 씨하고 이병헌 씨하고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1999년에, 와, 16년 전에 그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두 배우가 아주 그때는 순수한 또 순진한 그런 두 인물로 나왔었죠. 이 영화 속에서 전도연은 설랑, 이병헌 씨는 덕기 이 역을 맡았고요. 서로 연인으로 나오는데 정말 애증이 있는 그런 관계로 나오죠. 그다음에 김고은 씨가 나옵니다. 사실은 김고은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두현, 이병헌, 김고은 이렇게 골고루 좀 분배가 되어 있는데, 관객들이 볼 때는 김고은 씨의 중점을 맞춰서 어린 소녀의 또 성장담 그런 무협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바랬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현, 이병헌 씨의 그런 사랑, 애증 이런 것이 또 비중 있게 큽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꼭 필요했어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는. 김고은 씨가 이 영화에서는 홍이 또는 이제 뭐 설이 이렇게 불리는데, 그 인물을 맡았고요. 이제 갓 무공을 어느 정도 익혀서 아주 신이 난또 사춘기의 소녀 같은,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 이제 그런 씬이 나오죠. 자신의 무공이 어느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김고은 씨가 그것을 뽐내려고 저잣거리에 무슨 이병헌 씨가 주관하는 그런 싸움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무술을 뽐내고 막 합니다. 김고은 씨가 그전에는 이제 은교로 데뷔했었고, 이제 몬스터, 차이나타운 이런 영화들이 나왔었죠. 이 몬스터와 차이나타운, 그다음 이번 영화 협녀,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영화에서 이제 김고은 씨와 약간의 좀, 사랑에 빠질 듯말 듯한 그런 준호 씨가 나옵니다.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었고, 감시자들에서도 짧은 분량이었지만 나왔던 분이죠. 그다음에 이경영 씨가 전두현, 이병헌 씨의 스승으로, 그러니까 뭐, 대사부죠. 대사부. 그렇게 나오고, 김태우 씨는 이제 이병헌 씨와 척을 지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김영민 씨가 고려시대 왕으로 나옵니다. 특별 출연으로 배수빈 씨가 나오는데, 전두현, 이병헌 씨의 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두현, 이병헌, 배수빈 이렇게 세 사람이 이경영 씨에게 무술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리더격인 거죠, 배수빈 씨가. 배수빈 씨의 마이라띠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고, 문성근 씨도 나옵니다. 김태우 씨 아버지로 나오죠. 아주 이번에도 나쁜 역으로 잠깐 나오십니다.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영화를 시작하면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고려시대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차하고 밀란 그리고 무인 이렇게 가장 뭐 유명하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경영 씨가 대사부고, 그로부터 전도연 씨, 이병헌 씨, 배수빈 씨가 무술을 배웠고요. 배수빈 씨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밀란을 주도해서 승승장구를 하죠. 밀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문성군의 아들 김태우를 사로잡아서
정부 측하고 이제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이병헌 씨가 배신을 때립니다. 배수빈 씨가 열받아가지고, 배신자 이병헌 씨를 죽이려고 할 때, 이병헌을 좋아하고 있던,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 전두현 씨가 사형인 배수빈을 죽이게 됩니다. 전두현은 배신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배수빈의 딸이라고 알려진 홍이 김거원을 전두현이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었고요. 본인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수할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김거원 씨가 어느 정도 자신의 무공이 올라선 거를 보고서는 싸움을 한바탕 하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거리에 가서. 그 후에 전두현 씨가 실제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병헌과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김거원은 굉장히 충격이죠. 자기를 친딸처럼 키워준 전두현이 자기 부모를 죽인 그런 원수였다니. 아주 전형적인 무협 스타일의 그런 이야기 구조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먹은 김거원 씨가 집을 나가게 되는데 가출하죠. 근데 그때 이병헌 씨는 홍의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전도현 씨 집을 뭐 풍지박산을 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전도현 씨는 조금 싸우다 말고 제 발로 그냥 이병헌 씨한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병헌 씨는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현 씨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전도현 씨가 그 차의 명인으로 나와요. 차를 굉장히 맛있게 끓이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또 이병헌 씨는 고려시대의 무술 1인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도현 씨도 꽤 무술을 잘 하는 것처럼 나오고, 여튼지 간에 이 세 사람의 그런 애증이 얽힌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협 영화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협 영화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세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볼 때 그 무협 영화의 아주 흔한 스토리 중에 하나이죠.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뭐 아이의 성장담, 그러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무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건선지약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 구조로 이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뭐 반전이라면 반전이지만 이제 김거원의 출생의 비밀이 또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후반부에 김거원의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전도현 씨 캐릭터가 굉장히 이상하다, 이 변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거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할 바를 한단 말이죠. 얘도 좀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우리 가장 인간다운 캐릭터는 이병헌 씨밖에 없다. 배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사람이기도 하겠죠. 이병헌 씨 캐릭터가 가장 정상적인 캐릭터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극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그 김거운의 출생의 비밀, 그게 꼭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시려면, 뭐 그나마 재미있게 보시려면 액션보다는 그 애증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화 후반부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참 무서운 영화다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황진미 평론가는 굉장히 레디컬하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화이라는 영화가 떠올랐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액션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앞서 일대종사가 생각났다라고 하는데, 일대종사보다는 대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의 사랑이 좀더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감정이 일대종사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요. 그런데 액션씬은 일대종사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제 좋은 액션씬을 설명할 때 일대종사에 나왔던 그 액션 연출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연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녀라는 영화는 화면을 굉장히 이쁘게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감독이 진짜 애를 많이 썼구나, 공을 많이 들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유려하고 화려한데 액션실에 있어서는 그런 게좀 불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액션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물들의 동작이 정확하게 화면에 담겨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화려하고 어떤 유려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작들이 계속 조각조각 나게 그렇게 화면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긴 동작으로 나온 게 아니라 편집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정확하게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꽤 멋있는 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액션의 쾌감이 오롯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 때문에. 그리고 그 인물의 행위, 그, 만약에 발차기를 한다면, 그 발차기의 힘의 크기가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병헌 씨가 궁궐에서 그 어떤 무사하고 대련을 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먹 내지르기 하나로 그 무사를 날려버리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인물이 가진 힘의 크기를 알수 있는 연출이 이 영화 전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드물드물게 나와요.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오승욱 감독의 물의 안에서도 액션 씬이 두 번인가 세번 나오잖아요. 그 박성웅 씨하고 남자 주인공이 싸우는, 그 주차장에서 싸우는 그 액션 씬이었는데, 그 액션 씬이 훨씬 나아요. 이 무협 영화 협녀보다도.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무협 영화면 일종의 좀 과장도 물론 필요한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좀 쓰지 못한 것 같고, 대신에 그나마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액션씬 연출이 좋았는데요. 새로 지은 궁궐이 있는데, 그 무령궁에서 김고은이 그 복도에서 싸우는 씬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롱테이크로 그막 카메라를 흔들거나 편집을 산만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롱테이크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연출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고은이 얼마나 무공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 인물의 동작이라든가 힘의 크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관객이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 복도에서도 김고은 씨가 장검을 들고 싸우거든요. 장검은 넓은 공간에서 쓰기가 더 편하잖아요. 이 김고은이 무공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 요소를 잘 극복하는 그런 연출, 그런 것도 좀 표현해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생각 들고요. 또 결말에 보면은 이제 김고은하고 이병헌하고 이제 대망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체 동작이 다 화면에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되도록 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인물들은 동쪽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이제 카메라 담기는데,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두씬 빼고는 이 영화 전체적인 액션 씬은 다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영화는 액션보다는 드라마, 그 애증의 관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재밌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두현과 이병헌 씨그 둘의 관계, 그리고 이두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설명에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김고은이 주인공으로 알고 난 갔는데 극장에 들어갔는데 왜 전두현 이병헌 씨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김고은 씨가 보여준 한 30분 동안에 보여준 그런 경쾌한 리듬이 있거든요. 이제 자신의 무용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을 알고 호기롭게 치기 여린 그런 행동을 막 합니다. 그때 리듬이 굉장히 경쾌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아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두현 씨, 이병헌 씨뭐 회상신, 과거 사랑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드신, 그다음에 뭐난 전두현이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리듬감이 거기서 뚝 끊기는 겁니다. 굉장히 느려져요 그때부터 템포가.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어떤 협의 의미, 이 영화에서는 협이 사사로움을 끊는 것이 바로 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사사로움을 끊는 것, 어떤 사사로운 욕정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정뭐 이런 것들, 뭐 인정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나를 키워준 전두현을 죽일 수 있겠어, 그와 싸울 수 있겠어, 뭐 이러한 사사로운 생각들, 이러한 것을 끊는 것이 바로 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두현과 이병헌 씨의 부분을 느린 전개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두 인물은 너무나 그 애증의 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애증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두 사람 간의 그 사사로움, 그것을 끊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협을 이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두현과 이병헌이 어느 정도 이제 무공이 높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이병헌은 이제 무술의 1인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협이라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사사로움을 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병헌은 옛날에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전두현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또 전두현은 자기 손으로 사형인 배수빈을 죽였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이병헌의 배신에 동참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 이병헌을 내가 끝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러한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홍의를 키운 거고, 이러한 사사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전두현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김고은에게 바라죠. 사사로움을 끊어내는 것을 김고은에게 바랍니다. 근데 김고은은 여기서 청소년쯤 되게 그렇게 보이는데, 소녀죠, 소녀.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사사로움이라는 것이 없어야만 과연 정의는 완성되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당 그 경선, 대통령 경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이제 빨치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은, 장인의 빨치산 경력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연좌제, 뭐 빨치산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사로움을 거기서 끊어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부분들을 모두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킥에스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영웅물, 쉽게 말하면 뭐 히어로물, 우리가 요즘 뭐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런 것을 보면서 관객이 대리만족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러한 심리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응징하지 못하는 저 절대 악을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영웅이 대신, 우리 대신 그 악당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웅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악은 우리의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말 초인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사사로움을 끊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겐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그래서 우리는 히어로물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심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히어로, 영웅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짐을 떠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면서 즐기면서 또 영웅이 자신의 사사로움을 끊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생활을 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저 공공의 문제, 공공의 악을, 공공의 적이네요, 진짜. 공공의 적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어떤 타인에게는 정말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정치인, 여러분들 좋아하신 정치인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은 이래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협, 사사로움을 끊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이긴 한데. 정작 우리는 사사로움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사로움에 괴로워하고 사사로움을 즐기고 사사로움을 권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어떤 한 사람에게는 넌 사사로움을 끊어. 넌 정의를 이룩해야 돼. 넌 우리 대신 저 악을 처리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똑같이 희생을 해야 되고 똑같이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전두현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소로움을 끊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김고은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끊어줘.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이제 막 무공을 익혀서 어느 정도 성장한 그 어린 소녀에게 사사로움을 끊고 협을 이룩해라. 이 사회에 악을 응징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변태다 전두현. 그리고 후원부에 나오는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더 변태다 전두현 역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김고은이 만약에 그 전도연의 말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한 후에 김고은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만약에 김고은이 괴롭지 않다면 그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괴물이잖아요, 그럼 괴물.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괴물이 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더큰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다. 우리는 이런 강요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어떠한 집단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사사로움이라는 거는, 뭐, 사사로이 뭐 뇌물을 챙긴다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적인 욕망, 사적인 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협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사로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뭐, 자신의 문파 사람이 아무리 자신과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사로움을 끊고 의의를 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무협에서 간혹 나오는 뭐 그런 얘기도 한데, 제3의 길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과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제3의 길을 탐색하고 있는가, 모색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이경영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전도연과 이병헌과 배수빈의 사부로 나옵니다. 아주 뭐, 무공이 엄청난 사람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김고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죠. 그래서 김고은이 더 성장해서 나중에 결말에 가서 이병헌과 이제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경영 같은 경우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생각해보면 자신의 제자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죽이고 하고 또 자신의 제자의 또 그 제자를 자신이 키워서 자신의 제자를 죽이러 보내고 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꽤 무섭고 잔인한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경영 씨는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뭐 이 싸우는 사람들 말리던가 아니면 대신 전두현 대신 이병을 죽이던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신이 뿌린 씨앗들 그 제자들의 행실 혹은 그 중에 하나인 이병헌의 악행 이런 것을 이경영은 끊질 못합니다.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위대한 사부인 이경영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어린 김고은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영화 화이가 생각났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 혹은 뭐 자녀 세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런 관계로 이 영화를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이병헌, 전두현, 이경영인 거죠. 자녀 세대는 김고은이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잘못과 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판단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뭐 히어로물에서 느끼는 대리만족 그리고 어떠한 초인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조금은 이제 순화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치면 좋겠지만 우리의 손은 이미 더럽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손을 스스로 씻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한 짓은 정말 잘못한 짓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고쳐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비록 부모의 손을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도 우리의 더러워진 손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보좌해주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전두현은 영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문구가 생각나지 않는데 연민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연민을 해야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으로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갖고 그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우리 부모 세대들을 막 정죄하면서 당신들이 이따구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결말을 보시면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고은과 이병헌이 싸울 때 김고은이 단순히 어떤 원수를 갚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러한 마음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김고은이.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것이 연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사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민을 품는 게. 그러니까 사사로움으로 사사로움을 뛰어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 심지어 이 영화 속에서 후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생의 비밀, 어찌 보면 뭐 반전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이 연민이 절절해질 수도 있었다. 김고은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지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려도 그 어린 소녀에게
이러한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이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건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자녀 세대가. 연민을 갖고 사사로움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 뭐 가벼운 얘기들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이세 배우, 전도연, 이병헌, 김거운, 이들의 연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많은 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꼭이 영화를 언급할 때 연기에 대한 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조금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병헌 씨가 너무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극 대사 톤이 광희 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높낮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광희 때랑. 그래서 아, 이 영화가 광희인가 협녀인가 그렇게 헷갈릴 정도였고요.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연의 연기력을 10분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연 씨가, 이렇게 우는 연기라던가, 절규하고 막 그런 연기할 때는, 와, 저도 정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냉소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거운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은교 때부터 이 김거운 씨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몬스터도 보고서 녹음 한번 했었고, 차이나타운도 봤었죠. 김거운 씨가 나온 상업 영화는 다본 셈입니다. 저는 일부러 봤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선택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칭얼대고 매달리는 청소년 역할. 뭐그 사람 그 배역이 실제로 나이가 어린지 20살이 넘었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또 풍기는 그런 느낌이 청소년 사춘기 같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네 영화에 나온 네 명의 캐릭터가 모두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의 행동이 계속 칭얼댑니다. 매달리고. 이게 좀 아쉬웠고요. 또이 배우 자체의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한 점에 딱 모아서 연기를 하는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마구 에너지를 발산하기만 한다.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차이나타운에서 보였던 그 눈빛과 이 협녀에서 보였던 그 눈빛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캐릭터 해석을 한 건가? 이 배우가 무엇을 이 눈빛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데,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발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애 소리가 나요, 애 소리가. 옛날에 어떤 배우들이, 20대 여배우들이 그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기처럼 말하는 거죠. 혀 짧은 소리로. 뭐 우리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귀신 꿈꿨어 라는 것을 이제 애기의 혀 짧은 소리로 하는 게또 지금 유행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혀 짧은 소리가 아니라 애 목소리를 냅니다. 김고은 씨는 어떤 극적인 상황, 뭐 울음을 터트린다던가, 뭐 극적인 상황에 처하면 애 목소리를 내요. 제가 이것을 몬스터, 차이나타운, 협녀 이 연속으로 세 작품에서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는 뭔가 배우가 고쳐야 될 점이다.
평소에는 발성이 괜찮은데 뭔가 그런 극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애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옛날에 전도연 씨가 20대 중반에 접속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김고은 씨도 이렇게 좀 평범하지만 좀 사랑스럽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담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접속 같은 그런 로맨스 영화 하나 찍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도 김고은 씨가 이쁘게 찍히지가 않았어요. 저 은교 이후에 김고은 씨가 이쁘게 찍힌 영화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밖에서 뭐 JTBC 뉴스룸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반 사진을 찍힌다거나 거기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매력이 있는 배우잖아요. 그 매력을 감독들이, 촬영 감독들이 제대로 찍어내질 못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반성해야 된다. 아, 그런 생각 듭니다. 하여튼 뭐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영화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그겁니다. 전도연 씨가 절규하는 장면. 정말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좀 개연성이 떨어진 장면이긴 한데 편집이 된 모양이에요. 김고은 씨가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서 건져 올려지는데 갑자기 전도연 씨가 나타나요.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고. 거기서 막 울어요. 전도연 씨가. 아, 눈물이 핑 돌았고요. 영화 결말 씬에서 또 김고은 씨가 오열을 하게 됩니다. 아, 이때는 애소리를 그나마 좀 적게 내던데. 아, 그때도 좋았습니다. 감정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에필로그에서 이제 눈길 씬이 나와요. 눈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씬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오바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앞에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온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전도연이 앞서 걸어가고요, 눈길을. 그리고 전도연의 발자국을 김건희 그대로 밟으면서 전도연을 쫓아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저는 이걸 좀 오바로 해석하자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런 관계, 그걸로도 좀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부모 세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자녀 세대도 그 발자국을 보면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 세대에게 무리한 요구, 응? 정의를 실현해라, 악을 응징해라, 이러한 요구보다는 그저 부모 세대가 똑바른 길을 걷고 또 안전한 곳에 발자국을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지막 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네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가위 감독의 일대종사보다는 좀더그 인물들 감정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대중적이지만 또 액션씬은 그것보다 훨씬 못하고 그래서 액션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인물들의 애증의 관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그나마 후반에 보이는 그 영화의 의도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대종사보다는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이 영화 흥행할 것 같진 않다. 뭐 영화 외적으로나 뭐 영화 자체적인 문제에서도 이건 좀 아쉬운 지점이 많다. 무협 영화인데 물론 이제 무협에 초점을 맞추고 보지 말아야 할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액션 씬에. 심지어 전도연과 이병헌 또 이경영이 굉장히 고수로 나오는데 고수다운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시원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또
또 그렇게 시원하게 찍어내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영화 되게 빨리 막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극장에 빨리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협의 의미, 그것은 사사로움을 끊어내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사로움을 끊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의문을 품었고요. 이 영화가 달리 보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에서 말한 연민, 그 연민을 가지고, 즉 사사로움을 갖고 사사로움을 뛰어넘어 또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의를 싫어한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요즘에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승우 감독의 무례한도 가장 마지막에 그 김남길 씨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 씬이 그때 이 영화의 제목 무례한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이 딱 흐르고. 이 협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필로그 씬, 눈길 씬 나오기 전에 이 김고은이 연민을 갖고 사사로움을 뛰어넘는 것, 즉 협을 완성합니다. 딱 그럴 때이 영화의 제목 협녀가 화면에 뜹니다. 결국 이 김고은이 협을 일으켰다, 협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 영화 제목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유행인가요? 계속 제목을 이렇게 영화 결말에 띄우네요. 사사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떠한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게 요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게 되죠. 우리 모두가. 전 그것이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떠한 초인에 의한 민주주의는 끝나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민을 갖고 사사로움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오늘 방송, 좀 허술한데. 자, 저희 방송편 리뷰를 많이 써주셨어요. 팟빵 쪽에다가. 또 트위터로도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고. 요거를 함께 녹음하기에는 지금 분량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뭐 묶어서 녹음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 방송편 리뷰, 뭐 저희 블로그도 괜찮고, 뭐 쥐약이나 팟빵이나 트위터 쪽으로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황해 편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리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혹은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갑자기 협례 무슨 부모 세대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써주세요. 공부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이 연휴에는 결방을 하는 게 전통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협력. 다음 주에, 이번에 못한 결방을 다음 주로 미룰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고요. 8월달 영화 페이지가 블로그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보신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까지 더운데요. 그래도 뭐 입추를 좀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 좀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일교차를 또 주의해야 할 그런 때가 온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가 완벽하게 낫진 않아서 좀 고생 중인데.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뭐 결방을 할지 뭘 할지 하여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